한중일 삼국은 지리적으로 인접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불행했던 과거사도 많았으나 이제는 서로 공존해야 할 시대적 운명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각국의 특징적인 국민성과 음식 문화를 비교해 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첫째, 중국인의 국민성은 한국인과는 정반대로 그들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처럼, 쉬운 것도 어려운 것처럼, 아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륙적인 기질이 있어 여유가 있는 듯 보이며 깨끗한 척 하지만 실은 지저분한 것이 약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일단 믿음이 가고 친해지면 의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차이나타운이 있을 정도로 동족 간의 단합이 비교적 잘 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한중 간에는 아직까지 양국 간 교역의 필요성 때문에 외교적 마찰을 억제하고 있으나 언젠가는 만주 영토권 문제로 분쟁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거로부터 한국을 연방에 있는 자기들의 속국으로 여기는 자만성을 갖고 있어 불쾌할 때도 있습니다. 교수들의 말에 의하면 학교에도 매년 중국 유학생들이 몰리고 있어 그들을 가르쳐보면 한국 학생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일본인의 국민성은 섬나라의 근성인지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 그들의 속마음입니다. 일본인은 중국인보다 더 속을 알수 없는 국민성을 갖고 있습니다. 깔끔하고 치밀하며 친절한 것이 그들의 장점입니다. 겉으로는 매우 친절한 것 같지만 본심을 잘 드러내지 않으며 본심과 명분이 달라서 그들의 예의 바른 태도와 응답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찬성인지 반대인지 분명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안 되는 것인지 되는 것인지 어려운 것인지 쉬운 것인지 거절인지 승낙인지 명확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초등학교 교과서에 허리 굽혀 인사하는 일본인의 친절을 100% 믿지 말라는 글이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일본인은 싫지만 그들의 제품은 좋아서 구매한다고 합니다. 나라는 부자지만 개인적으로는 구애하지 못한 것이 일본의 특징입니다. 조용하다가 잊을만 하면 갑자기 역사 왜곡과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진심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한국인의 국민성은 정과 흥이 많은 한국인은 서로 친해지기 전까지는 이웃 간에 별로 대화와 인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친해지면 형님 아우로 발전하는 것도 아이러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모두 우수한 능력과 자질이 있으면서도 협동과 단결이 잘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표면을 중시 여기기 때문에 때때로 허풍과 과장을 떠는 경우가 많으며 예스와 노가 분명합니다. 비교적 성질이 급해서 흥분을 잘하고 뒤돌아서면 남의 말과 흉을 잘 보는 나쁜 버릇이 하나의 결점입니다. 또한 칭찬이 약해서 일단 치켜세워주고 계속 칭찬을 하면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고 기분이 좋으면 쉽게 양보하는 기질도 있습니다. 술 한잔 기분 좋게 걸치면 2차, 3차로 이어지고 비록 내일 후회할 망정 떠서는 안 되는 돈도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의 어느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인은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처럼, 어려운 것도 쉬운 것처럼, 모르는 것도 아는 것처럼,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쉽게 과장을 잘하고 허세를 피운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한국인의 민족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개개인마다 한국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한국인을 보며 성격이 급하다, 성실하고 부지런하다, 단결력이 좋다고 말합니다. 즉, 한국인의 급한 성격, 근면, 성실함, 단결력 등은 우리 민족만이 가진 고유의 특성입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성격이 급합니다. 자판기 커피가 나오는 몇 초를 기다리지 못해 커피가 나오는 곳에 손을 넣고 기다리고 컵라면이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 뚜껑을 몇 번이고 열었다 닫습니다. 인터넷이 느려 로딩이 길 때면 그새를 참지 못하고 인터넷 창을 껐다 켭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당신도 어쩔 수 없는 한국인입니다. 한국인들은 어떤 일이 발생되었을 때 엄청난 단결력을 보여줍니다. 우리 국민들의 단결력이 돋보였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7년 금목기 운동과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인들은 뛰어난 단결력으로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러나 내편 아니면 적으로 여기는 오만함의 극치가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술, 마약, 노름, 게임 등에 매몰되어 인생을 허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유불급입니다. 오늘부터 남을 흉보기보다는 칭찬하는 모습을 한국의 문화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중일 세자로의 식칼이 세 나라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대변하는 상징물이 듯이 세 가지 다른 식칼로 만든 음식 또한 서로 다른 문화적 특징을 선명하게 나타냅니다. 중국 조리법의 대표는 볶는다는 뜻을 갖고 있는 차오입니다. 거칠게 토막을 낸 돼지 비계를 넣고 야채와 함께 착착 볶아내 커다란 접시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요리는 요리사의 감각과 생각에 따라 맛이 좌우되며 먹는 사람 개인의 기호를 첨부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저 주면 먹어야 합니다. 짜면 짠 대로,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기껏 할수 있는 것이라곤 많이 먹고 적게 먹는 양의 조절뿐입니다. 돼지 기름으로 범벅이 된 음식은 금탁하면서도 불투명한 중국 문화의 정서를 그대로 투사합니다. 여간에서는 실체를 잡을 수 없는 그들의 미끄덩거리는 정서야말로 차오가 감춘 진면목입니다. 일본 요리의 대표는 잘 알다시피 사시미입니다. 살아있는 생선의 살을 얇게 저며 먹도록 한 해는 일본인의 성격을 잘 표현한 요리입니다. 생선살의 결을 고려하는 칼질, 부위별로 나누어 그 맛의 차이를 예민하게 느끼도록 만든 설계, 여기에 각종 소스를 개인별로 두어 자신의 취향을 살리려는 배려가 회에는 들어있습니다. 더구나 회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입니다. 어떠한 조미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먹는 각자의 개성이 첨가될 공간이 확보된 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시에는 조그만 덩어리 안에 밥과 밥을 보조하는 온갖 종류의 반찬들이 들어있습니다. 회색의 반찬들은 칼로 잘라 단면을 노출시켰을 때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스시에는 언제든지 운반이 가능하고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움직이면서까지. 이것은 불과 냄비가 꼭 필요한 돼지 비계의 차오 요리나 끝장인 묵직한 뚝배기의 된장찌개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음식의 상징적인 김치는 첨가물을 넣고 시간이 경과해야 먹을 수 있는 식품입니다. 중국 요리처럼 그때그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회처럼 금방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김치는 먹는 사람 개인의 취향이나 입맛이 반영되지 못합니다. 한 집안의 어머니 입맛이 온 집안 식구의 입맛을 결정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중국 음식의 권위적인 모습과 동일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본의 회나 서구의 스테이크처럼 자신의 입맛에 맞게 소스를 바꾸고 간을 달리할 수 없는 독박이 음식입니다. 겨울에 한번 담그면 봄까지는 그 맛의 변화를 전혀 줄수 없는 음식, 유연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음식이 김치입니다. 내주로 만드는 고추장이 이렇고, 된장이 이렇고, 간장이 그렇습니다. 한번 실수하면 1년이 괴로워야 하는 음식들, 외부 변화에 유달리 둔감하고 고집이 센 한국인의 성격의 유래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